그럼 오브젝트를 완전히 뭐라 그러나 완전히 복사를 하려면 전혀 다른 새로운 오브젝트 하나 만들어내려면 스튜던트 1과 스튜던트 2가 똑같은 오브젝트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튜던트 1을 스튜던트 2에 복사할 때 완전히 새로운 오브젝트 하나 만들어지게끔 하는 방법은 뭐가 있겠느냐는 거죠. 거기에 있습니다.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사라지게 되네. 헐, 다 사라졌습니다. 다 지워버릴게. 방법은 좀 전에 봤던 for 문장을 쓰면 됩니다. for, let, key라고 해도 되고 뭐 prompt라고 해도 되고 뭐 뭘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. student1에 있는 모든 키를 어디다 던지느냐 하니까 student2의 키로 복사를 하라는 거죠. student1의 키. 그러면 보다시피 이렇게 에러가 딱 떠요. 그죠? 오류 메시지가 하나 떠 있죠. 이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. 그죠? 이게 뭔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면 student 처음에 여기다가 student2에다가 하나의 오브젝트를 활동시켜 놓는 거죠. 이렇게. 그죠? 그럼 얘는 오브젝트가 이미 이렇게 돼 있고 student2는 텅 빈 오브젝트가 있어요. 요 텅 빈 오브젝트의 프로퍼티를 여기 student1에 있는 프로퍼티들 요놈들로 채워라 하는 것이 요 명령입니다. 간단하죠. 그래서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student2의 name을 birdman으로 바꿔주는 거예요. 그렇게 하고 지금 name이 없다고 뜬네요. 왜 없다고 뜬나요? 그렇죠. 아직 이게 안 돌아갔잖아요. 그죠? 이게 돌아가야지 만들어지게 되겠죠. 지금은 이게 error가 떠 있어요. 어쨌거나 이렇게 출력을 해보죠. 출력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. 첫째는 슈퍼맨이 되고 두 번째는 버드맨이 되고 여기에 에러 메시지가 뜨는 이유는 아직 여기에 동작을 안 했으니까 그죠? student2에는 name이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여기 없죠. 그죠? 이걸 동작을 시켜야지 여기에 에러 메시지가 사라질 거 아니에요. 자, 그럼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한번 해볼게요.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 빨간불이 표시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요 두 개, 이 두 개의 센텐스를 하나 익스프레션이고 하나는 스테이트먼트예요. 이 두 개를 하나로 합칠 수 있겠느냐는 거죠. 이걸 두 개를 하나 합쳐놓으면 이게 오류 메시지가 안 될 거 아니에요. 그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내드리는 과제입니다.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.